하여튼 안녕하세요, 오네녹페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로드 투 킹덤 무대 퍼포먼스 코멘터리를 여러분들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안무는 뭐 어떤 디테일 들어가 있고 좀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만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대면식 90초 퍼포먼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사실 저희가 인사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여기서 라이트온을 무대를 했잖아요. 근데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이트온 안무가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도 뭔가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안무 선생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짜주셨는데 사실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원래 있는 라이트온보다 더 뭔가 레벨업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 뭔가 강력하고 그런 안무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포인트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후렴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안무가 더 강력해졌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제일 임팩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라이트온 앞에 저희 사랑하게 될 거야가 Y를 이제 붙이고 좀 저희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안무 영상 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사랑하게 될 거야가 처음에 나오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제 효진이 형과 제야스 형이 이제 이렇게 다운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나머지 네 명이 이렇게 손을 이제 해서 퓨즈를 이렇게 만들고 퓨즈로 인해 저희가 작동한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오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퓨즈로 인해 효진이 형과 제야스 형이 이렇게 일어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퓨즈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깨우고 하고 원곡 사랑의 듣고 안무가 나옵니다. 하고 하면 Y죠. 사실 이게 제이어스 형과 혜진이 형이 손잡고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뭔가 달려가서 뭔가 손을 그때 타이밍에 딱 잡는 게 되게 어렵나 봐요. 보기와 다르게 이게 손을 잡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Y가 나오고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많이 다른 방향 보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손이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 그림? 정답이에요. 네, 하트인데요. 이 하트를 그리고 러브 앤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러브 하트를 그린 다음에 하트 그리고 이제 하트 심장? 심장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뚱뚱뚱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먹는 그런 동작을 하잖아요. 너의 심장을 먹겠다 이런 의미를 담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데 온앤오프의 첫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안무, 어떻게 보면 이런 안무인데 켜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라이트온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녹여봤어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개.
여기서도 제이하스윙이 올라갑니다. 사실 노래도 편곡돼가지고 조금씩 와 한 다음에 근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안무가 따따따따까지 똑같대요. 근데 다음부터가 달라요. 네, 여기서부터 만의 안무가 끝까지 달라요.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한 다음에 달려. 할머니가 너무할 때 가면을 쓰듯이 약간 그렇게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이렇게 90초 퍼포먼스인데 저희를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뭐 온앤오프 안무도 들어가 있고 사델, 와이, 라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녹여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왕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미는 퓨즈가 있어야지 저희가 움직인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저하고 이션이 형이 이제 리더스한테 이렇게 손이 가면은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이어스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춤도 또 멋있게 추지만 무대 위에서 저는 그런 안무보다는 제이어스 형 약간 그런 제스처에 있어서 뭔가 특이해요. 제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그런 제스처들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서 저는 배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션이 형은 역시 표정이 아주 뭔가 상황이나 그런 노래나 그런 거에 잘 맞게 항상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짜 항상 보면서 모니터하면서 역시 하면서 보는 것 같고 와이엇 형 같은 경우에는 흥분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제스처나 표정이나 그런 동작들이 정말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허설 때도 엄청 잘하는데 그게 흥분을 해서 더 적게 나온다 라고 할까요? 그게 좀 신기할 정도로 네, MK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습하면서도 평소에도 좀 장난이 좀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완전 다른 사람 같이 진짜 그 세계에 빠져서 진짜 노래도 하고 뭐 제스처하고 뭐 춤도 추고 하는 것 같아서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런 반전 매력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형인 것 같아요. 효진이 형은 어떻게 보면은 효진이 형이 뭔가 흐렴이나 처음에 딱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하나 신경 쓰고 뭔가 그런 중요한 파트들도 항상 문제없이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많이 연습을 하고 무대 올라가면은 막상 올라가면은 시작하기 전에 와 뭔가 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면서 무대를 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 로드 투 킹덤을 통해서 생각을 비우고 그 세계, 노래의 세계, 컨셉에 빠져서 그런 용기나 그런 제스처나 그런 것들 한 것 같아서 평소에 활동하면서도 되게 뭐 잘한 무대도 있었고 아쉬운 무대도 있었지만 후회 없는 무대를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후회 없어요, 진짜로. 다른 팀 무대를 보면서 저희는 그때 이쪽에도 팀이 있었고
반대편에서도 팀 분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무대 활용이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팀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뭔가 무대 활용 하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은 걸 느꼈고 무대를 이해를 하고 무대를 푸는 거에 있어서 춤뿐만 아니라 춤, 노래, 연기, 소품을 써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뭔가 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걸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후렴?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런 동작들이 빠른데 하나씩 잡고 가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퍼포먼스 코멘터리를 진행해봤는데요. 뭔가 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도 설명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숨겨진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퍼포먼스 코멘터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